1. 이거는 꾸안꾸 룩이에요. 뭔가 답답해 보이지 않게 머리를 묶고 잠바를 입어주면 더 느낌 있는 것 같아요. 이 조끼는 약간 체형 커버하기 좋은 그런 베스트인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너무 일자핏이다 싶으면 저런 벨트를 사용해서 허리 라인을 살려주면은 뭔가 핏이 되게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. 저 벨트는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.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모자 써서 약간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게? 근데 제가 신발을 저렇게 꾸겨 신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엄마는 이해를 못하실 거야. 원래 저 무스탕 입었을 때 머리 묶어도 되게 예쁜데. 약간 후드라도 저렇게 앞에 찔러서 넣어도 예쁜 것 같아요. 진짜 꾸안꾸룩? 약간 저런 벨트를 골반에 하면은 골반이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골반이 약간 없어가지고. 저기에다가 흰 색깔 힐 신어도 되게 예뻤겠다. 진짜 저런 퍼조끼는 데일리로 짱인 것 같아요. 추리닝 위에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. 아, 입었구나.
너무 트레이닝보다는 약간 진짜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런 트레이닝이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. 이거 진짜 예쁜데. 추리닝이어도 겉옷을 뭐에 입느냐에 따라서 진짜 느낌이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진짜 남자친구가 집 앞에 딱 왔을 때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갈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그냥 집 앞 카페 갈 때 그런 룩? 여기에다 그 체인 벨트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허리 라인 잡아주고. 이 맨투맨은 약간 이 퍼프가 포인트라서 일부러 제가 좀 올려서 입었어요. 위에가 좀 더 포인트 되게 뭔가 너무 심심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웃고 있지. 저 티는 진짜 이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트레이닝 바지인데 힐을 신어도 뭔가 어색하지가 않죠. 오빠가 옷을 던져줘가지고 티가 너무 예뻐서 다 안 찍고
아니 다 안 찍으려 했는데 너무 예뻐서 다 찍었어요. 끝인가? 아니구나. 곰돌이 같아.